네, 같이 한번 소수 감정을 다 썰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아, 내숨 떨기 없습니다. 제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배은 선생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준비 시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갑자기 지금 텔레비전 화면을 지금 드신 분들은 야 이게 뭐야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웃음이 안 멈춰요. 아, 네. 그리고 네. 사실은 전두엽, 척두엽, 두성엽 등등 뇌 전체를 마사지하는 웃음이기도 하고요. 아, 웃음계를 활성화하는 손뺏치기 웃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치매 예방이라고만 했지만 실제 치매가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박수를 5개 이상 하지 못합니다. 네. 자가 진단 들어갑니다. 제가 손뺏치기 웃음 하면 무조건 하예요. 손뺏치기 웃음 준비! 하! 네, 손박, 무릎 한 번. 하! 하! 두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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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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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으면서? 예, 아홉 개까지 갑니다. 아홉 개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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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뺏치기 웃음 준비! 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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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이거 어렵네요. 예. 네. 진짜 힘들어요. 두 분 이상 못하겠어요. 이건 와. 연습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와. 이렇습니다. 두 분 마주 보시고 똑같은 네. 방법으로 하시되,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네. 제 파트는 너무 아, 네. 둘이서. 네. 네. 어, 지금 마주 보고. 같이 함께 있다면 눈을 떼지 마시고, 네. 입으로 하하 소리를 내시고, 네. 시속 85km로 좀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더 빨리. 네, 오늘은 7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뱉치기 웃음 준비! 하! 시작! 조금만 쉬었다.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고. 야. 야, 이게. 야. 보통보동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손뺏치기. 손뺏치기 웃음. 와하. 네, 실제 치매 환자분들은 2개 내지 3개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집중력, 판단력, 회복력을 요하는 박수치기 웃음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정말 네. 의미가 있고. 땀도 나고 개운한 네. 느낌도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 교수님 저렇게 웃는 게 이렇게 힘든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네. 저도 굉장히 지금 힘들게 웃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약간 옆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 네. 웃음 치료의 효과를 한번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자 무릎 반사 웃음을 웃으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네. 어떻게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또 나오셔도 돼요. 네, 또 나가야 되나요? 네, 여러 번 네. 다이어트. 무릎. 네. 무릎 반사 웃으면 음악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음악이요? 네, 실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기분 좋을 때 쾌감 중추가 흥분되어 식욕 중추가 억제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이 무릎 반사 웃으면 허벅지 근육을 박지성 허벅 내지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허벅지로 만들어드립니다. 더 운동까지 할 수 있는군요. 네, 근육이 단단해야만이 즉 허벅지 근육이 24인치를 넘는다면 심장병과 네.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고요. 아하. 실제 근육이 지방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네.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마 자세로 아, 그 하는 김에 우리 방청석 다 일어나서 하면 네, 나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하려면 제대로 잘, 해야죠. 네. 예. 자. 어깨 넓이에서 어깨 넓인 만큼 무릎을 벌리시고 네. 보시면 되죠. 무릎을 앞으로 내시면 안 되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네. 깊이 네. 앉으세요. 더 깊이 기마 자세에서 네.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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